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사는 이미 심각하게 황폐화된 상태로 나무를 연료로 소비하는 전통 방식과 초지를 태워 경작하는 화전 농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67년 70년 만에 가뭄으로 인해 40만 헥타르의 농지와 66만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자 치산 치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농림국을 산림청으로 승격시켜 산림 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73년 농림부 산하에 있던 산림청이 전국적인 행정력과 경찰력을 갖춘 내무부로 이관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받아 입산금지, 산불방지 단속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산림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1974년 화전민 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보호와 산림보호, 야생동물 보호관리와 지력증진, 농촌 연료대책 수립과 목재수급 안정, 사방녹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양묘사업과 유실수 재배를 통해 녹지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했고 식목일 행사를 비롯한 전국민 조림운동으로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독려했다. 특히 포항 영일지구 사방사업은 국내 산림녹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1971년부터 77년까지 5년간 연인원 360만 명이 투입되어 식목이 불가능하던 4,538헥타르의 민둥산을 울창한 삼림으로 바꿔놓은 기적같은 결실이었다. 1973년에서 82년까지 10개년으로 기획됐던 녹화사업은 4년이나 앞선 1978년 그 목표를 달성해 민둥산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조림정책이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4대강 유역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유역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 62%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농업 공업 용수와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로써 홍수량 절감, 농업 생산량 증대, 전력 공급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만 의존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천수담 농업이 전천후 농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건설된 15개의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 초반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탈석유 원전 개발을 시작했다. 1971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착공해 1978년 7월 첫 가동을 시작했다. 이어 울진, 월성, 영광 등 총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력난 해소에 크게 일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2단계에는 산지 이용 장기 계획과 향토 수종 개발, 해외 산림 자원 개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지만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미완성으로 그쳤다.